이태원 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5일이 지난 지금, 여전히 한국 사회는 물론 시카고를 포함해 전 세계가 함께 슬픔 속에 애도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참사를 겪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한 시민 활동가를 만나서 한국의 현재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이 소식은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애도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도에 집중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한국 정부의 책임론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지자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섭외해서 현장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그런 분위기는 모두 놀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다 실감이 안된 상태에서 이 사상자가 워낙 큰 사고였기 때문에 좀 충격이 다들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일은 정말 해외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인 줄 알았는데 다시 이렇게 한국에서 좀 어이없이 발생한 일이어서 좀 충격 이라든지 뭔가 실망스러운 그런 느낌이 많았고, 특히나 이렇게 사망자가 많은데도 책임지지 않는 무슨 지자체나 관련 공무원이나 특히 고위 공무원들의 그런 태도를 보면은 좀더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게 전국적인 희생자가 발생을 해서 부산에서도 몇명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그리고 이번 사건 거의 대부분의 희생자가 원래 이렇게 잘 이태원 잘 가지도 않고 잘 놀지도 못하고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라든지 다른 사정으로 놀지 못하다가 진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동네를 나갔던 건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정말 너무 비극이고, 앞으로 좀 이런 큰 대규모 축제가 있을 때는 이런 경찰이나 이런 행정 공무원들이 좀 많이 대비를 해서 이런 일 앞으로 다시 벌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들이 다 다르고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나 많은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뭐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갖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저는 용산구에 살고 있는데 용산구에서 이제 진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대규모 모임이라든지 행사가 이제 거의 한달 넘게 취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런 슬픔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슬퍼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너무 나서서 이렇게 통제해버리고 오히려 책임은 좀 뒤로 미루는 태도가 이제 보이는 것 같고 사람들이 그걸 느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걸 앞세워서 이제 책임을 미루기 뒤로 이제 빠지고 미루는 것보다는 책임을 지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많은 이제 영상이나 아니면 다른 후기로 이제 뭐 그때 누가 밀었다라는 식의 증언이 나오면서 그 개인 어떤 몇 명의 무리들을 지금 뭐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큰 거는 과연 누가 정말 책임을 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신고가 있었음에도 미리 출동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저는 좀 용산구 또는 여기에 이제 이런 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좀 정말 자신 있게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현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열 변호사는 한미방송과의 줌 인터뷰에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서 많은 규모의 인파를 대비한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미방송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이상열입니다.
한국의 이태원에서 발생한 압사 참사로 이곳 시카고에 있는 미국 동포사회도 충격과 비통함에 지금 젖어 있는데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언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다음 날 아침, TV 뉴스를 통해서, 전날 밤에, 이태원에서, 참으로 큰 참사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희생됐다는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계신 그 주변 분위기는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는, 더구나 이게 한국의 수도인 서울의 한 복판에서, 참으로 이런, 대참사로 인해서, 많은 인명 피해가 있다는 데 대해서, 전형적인 이 후진국적인 이런 안전사고가 어떻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대다수 국민들이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고 우리 한국이 이렇게 참 후진국에 속한 이런 나라인가 하는 데 대한 자괴감들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봐집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이나 아니면 정부 당국 관계 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이제 인파가 이렇게 많이 예상이 됐다면, 이런 사고를 예견해서, 미리 예방하는, 이런 좀, 정부나 경찰 당국의 그런 조치도,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그런 타산지석의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 완화 후 3년 만에 첫 할로윈 행사로 10만 명 이상이 찾았던 이태원. 많은 인파가 예상되었지만 경비 태세는 충분하지 못했는데요. 많은 젊은이들이 희생된 이번 참사로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이 다시금 높아져야겠습니다. KBC 뉴스 이소영입니다.